시기에 참여하게 된 게임 스트리머 박서림입니다. 로아 스트리머 종린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 정보 사이트인 로아바라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는 최진일입니다. 이 희망 스피커는 이제 유튜브나 이제 게임 스트리밍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스마일 게이트 희망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꼬마 작가 아카데미 캠페인은 학대 아동들에 대해서 심리치료와 뭐 미술치료 이런 것들을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아동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캠페인입니다. 오늘 행사는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들과 함께 이렇게 밥도 먹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미술치료하고 이제 음악치료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저는 또 집안에만 맨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보고 어떤 걸 느낄까, 이런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같이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었고, 걱정했던 거는 저랑 이제 말을 안 해주거나 좀 힘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걱정했었어요. 이거 그림 어떻게 생각해? 하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답이 나오니까 같이 또 공감도 할 수 있었고 저도 치료받고 상상력으로 인한 아이들의 케어될 수 있는 모습을 전시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무뚝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미래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캠페인이 많이 생겨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어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게이트 희망 스튜디오 CSI 플랫폼 팀 박예담 대리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희망 스피커와 함께하는 첫 번째 캠페인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부 스마일 게이트 희망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왔다면 저희 게임 스트리머, 그 다음에 게임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첫 번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좀 큰 일이 있었던 아이들은 슬프게도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라던가 아니 좀 소모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원래는 마술 포인트 같은 걸 모아서 결국 자살을 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었는데 완성된 걸 보니까 마술 포인트를 모아서 자살하려는 친구를 지켜주는 내용으로 원고를 바꿔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짧은 3개월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심리에는 전반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궁무진한 사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희망 스피커로 함께 하신 스트리머분들은 로아 대표님, 박서림님, 조니님, 이단님, 보마런님, 그 다음에 정수림 캐스터님까지 모두 총 6분이 계신데요. 스트리머분들이 자체적으로 기부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해주셨더라고요. 많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초과 모금액이 달성되고 있는 중이라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금액도 커지고 저희 꼬마 작가 아이들이 원고 작업도 마무리하고 삽화도 직접 그리는 부분이 마무리돼서 지금 책이 편집 작업 진행 중인데요. 10월에 발간될 꼬마 작가 창작 도서와 10월 18일, 19일에 진행될 꼬마 작가 창작 아카데미 전시회에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주변에서 정신연령이 굉장히 낮고 초딩 같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들어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니까 말도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박서림 씨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는 준비 많이 했나 보더라. 많이 배워갑니다. 고마워.